팬들의 자부심이 된 선수라든지 구단의 황금기를 이끈 감독 또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나 키워드들을 알아보는 극락버튼 시리즈 여섯 번째 편으로 아스날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떤 극락버튼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극락버튼 키워드 FA컵의 제왕입니다. 187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인 FA컵. 참가팀만 해도 무려 하부리그까지 포함해 720팀이 넘을 정도로 건이 있는 대회인데요. 사실상 잉글랜드 축구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대회의 최다 우승팀은 다름 아닌 아스날. 마지막 1920 시즌 우승을 포함해 총 14회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팬들에게 자부심을 선사했죠. 이어지는 키워드는 하이버리입니다. 현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이전하기 전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스날 팬들의 요새로 쓰였던 하이버리. 원래 이름은 아스날 스타디움이었지만 동네 이름을 따 주로 하이버리로 불렸는데요. 2004년 작고 낙후된 환경 탓에 새로운 구장을 짓기 시작했고 2006년 새 구장이 완성되면서 아스날은 마치 고잉 메리오를 떠나보내는 밀짚모자 해적단 마냥 눈물을 머금고 추억의 장소를 떠나보냈죠. 이 구장은 무패 우승 포함 현재까지 아스날이 쌓아올린 모든 리그 우승과 수많은 컵대회 우승을 함께했고 팬들에게 있어 하이버리는 찬란한 영광의 시절을 상징하는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키워드는 철의 풋백입니다. 간혹 무패 우승 당시 멤버들의 철의 풋백으로 오해하는 팬들이 있지만 아스날의 진짜 백이 철의 풋백은 나이젤 윈터번, 토니 아담스, 스티븐 볼드, 리딕슨 이렇게 1988년에 완성된 수비 라인을 일컫는데요. 이들의 활약으로 수비가 안정된 아스날은 88-89 시즌 무려 18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죠. 뿐만 아니라 90-91 시즌에도 또다시 리그를 우승했는데 당시 허용한 실점이 단 18실점. 심지어 이들의 마지막 시즌인 98-99 시즌에는 무려 17실점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일 시즌 최소 실점 기록이었으나 6년 뒤 첼시에게 깨지긴 했죠. 여튼 이렇게 든든한 철의 풋백은 거의 10년 가까이 아스날의 후방을 책임졌으며 벵거가 팀을 맡은 후 빠르게 팀을 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죠. 이어지는 키워드는 아름다운 축구입니다. 예전 뻥 축구로 대변되던 잉글랜드 축구 중에서도 탑뻥으로 유명했던 아스날. 심지어 아스날은 벵거 부임 전까지 수비만 하다가 뻥 쳐서 한 골 넣고 1-0으로 이기는 지루한 구단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근데 벵거가 부임 후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창조적이면서도 기술적인 축구를 펼치면서 팀의 체질을 확 바꿔놨죠. 이는 벵거볼이라 불리며 축구를 그냥 승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축구 자체의 재미를 불러일으켜 아스날을 지루한 축구만 하는 팀에서 예술적인 축구를 하는 팀으로 변모시켰는데요. 이러한 축구 철학은 많은 팬들을 열광케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아스날만의 팀 컬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키워드는 무패 우승입니다. The Invincible. 영어로 대적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현지에서 아스날의 무패 우승을 부르는 단어인데요. 잉글랜드 역대 두 번째이자 프리미어리그 개편 후 유일하게 아스날만이 무패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최초의 기록인 1889년 프레스턴의 무패 우승은 단 2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에 아스날의 기록과는 가치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튼 벵거가 여기저기서 끌어다 모아 만든 스쿼드와 본인의 축구 철학인 벵거볼이 0304 시즌 전으로 포튼의 절정을 찍었고 단일 시즌 무패 우승뿐만 아니라 49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달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황금리그 우승 트로피를 제작해줬고 이는 잉글랜드 팀 중 유일하게 아스날 박물관에만 존재하는데요. 이 위대한 기록은 지금까지도 PL 레코드로 남아있으며 경쟁팀 팬들은 가져보지 못한 아스날 팬들만의 엄청난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스날의 극락 버튼이 된 선수 가장 먼저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캠벨과 트레이오, 주르, 스킬라치, 무스타피 등 유독 불안한 후방 자원들로 군어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았었는데요. 철의 풋백을 보유했던 팀이 수비수들의 계속되는 호러쇼에 철회 풋백으로 전락했죠. 근데 212 시즌 임대뱅뱅이 돌리며 경험치를 먹이다 살리바가 프랑스의 마르세유 임대에서 포텐이 빵 터졌고 리그베스트와 올해의 유망주라는 전리품을 들고 팀에 당당하게 복귀했는데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며 경기를 쓱 지켜보는 군어들 은 살리바의 미친 활약이 그대로 극락으로 가버렸죠. 이러한 살리바의 철통 수비에 힘입어 아스날은 2-2-3 시즌 아쉽게 리그 준우승에 그쳤지만 팀이 우승 경쟁팀으로 올라설 수 있던 것은 살리바가 후방을 안정시켜준 것이 크다며 팬들은 큰 만족감을 보였는데요. 2-3-2-4 시즌 역시 든든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는 리그 최고의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살리바. 팬들은 제발 오딘 빼지 말고 아스날의 레전드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인물은 켐 프라이어입니다.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 존재하는 6명의 동상 중 한 명인 켐 프라이어. 다른 동상의 주인들과는 달리 프라이어는 유일하게 선수나 감독이 아닌 구단 운영진 중 하나인데요. 아스날의 광팬이었던 프라이어는 12살에 하이버리에서 볼을 차며 놀다가 당시 팀의 감독인 조지 엘리슨의 눈에 띄었고 엘리슨은 꼬맹이의 축구 열정에 감동해 이를 구단에 알렸죠. 그렇게 프라이어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매표소 알바를 시작하게 됐고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스날에만 헌신하며 훗날 구단 대표이사직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프라이어는 디렉터, 사무총장 등의 역할을 맡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임무를 다했고 특히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이전에 리더로 앞장서며 프로젝트를 완수했죠. 프라이어의 스토리와 동상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도진과 팬들 사이는 그리 돈독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이를 완전히 끼는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프라이어의 사례는 아스날이라는 팀의 또 다른 낭만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등락 버튼이 된 선수는 프레디 융베리입니다.
축구 팬들에게 실력보다는 폭주적 머리나 빤스 모델로 더욱 강한 임팩트를 남긴 융베리. 무패 우승의 주축 멤버이자 팀의 9년간 헌신한 레전드이지만 다른 레전드들에 비해 다소 저평가받는 편에 속하는데요. 선수 영입에 누구보다 신중한 벵거가 융베리가 뛰는 스웨덴 국대 경기를 단 두 번만 돌려보고 바로 충동 구매하러 떠났다는 일화만 봐도 그 재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0102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에 뽑히기도 한 융베리. 뿐만 아니라 은퇴 후 아스날의 코치를 맡기도 했는데 유스 코치 시절 그가 만든 작품이 다름 아닌 현재 팀의 에이스 부카요 사카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로베르 피레스입니다. 아스날 최고의 윙어를 거론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피레스. 융베리와 함께 벵거 시절 아스날의 측면에 탄탄한 날개를 달아줬는데요. 주로 측면에서 뛰었지만 걸출한 득점력은 물론이고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완벽 그 자체였던 피레스. 보통 크로스나 측면 돌파로 조지는 흔한 윙어들과는 달리 측면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했죠. 특히나 무패 우승 당시 앙리와 함께 전대회 57골을 생산해내면서 군어들을 행복사하게 만들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피레스의 전성기 때는 리그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레벨이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걸 증명하듯 0102 시즌 도움왕과 더불어 앙리, 반니를 제끼고 FWA 올해의 선수를 거머쥐었고 또 3년 연속 리그 베스트에도 될 정도였는데요. 은퇴 후에는 꾸준히 아스날 훈련장에 들러 훈련도 돕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팀이 잘하든 못하든 입을 털지 않으면서 여전히 군호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산티카솔라입니다. 말년 벵고볼의 핵심이자 안타까운 부상으로 커리어를 날린 비운의 건너스로 남아있는 산티카솔라. 수준급의 킥력과 테크닉, 거기다 미친 축구 센스에 양발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혼자서 팀의 수준을 끌어올린 카솔라를 두고 당시 군호들은 이니에스타도 부럽지 않았죠. 양발을 그냥 잘 쓰는 게 아니라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왼발, 오른발 번갈아가며 찰 정도로 그냥 두쪽 발 전부 주발인 수준이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웠으며 벵거의 축구 철학을 발끝에 녹여내 고스란히 아스날에 칠해냈던 선수였죠. 다만 무릎 부상과 더불어 악몽 같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사실상 아스날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하게 된 카솔라. 이런 카솔라는 아스날을 떠나며 아스날 팬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과분한 사랑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저 제가 좋아하고 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준 사랑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제가 건어스였으며 앞으로도 평생 건어스인 이유일 것입니다. 라며 마지막까지 감동을 선사해주시는 카솔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카솔라는 여전히 군어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페어 메르테자커입니다. 스피드는 다소 느렸지만 훌륭한 리딩 능력과 높은 축구 지능으로 2010년대 아스날의 수비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메르테자커. 거기다 신사적인 인품을 바탕으로 경기장에서나 라커룸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이 일품이었죠. 메르테자커는 어린 시절부터 아스날의 팬이었으며 결국 아스날에서 주장까지 달게 된 성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314 시즌 든든한 모습으로 후방을 지키며 FA컵 우승에 크게 일조했고 아스날의 9년 동안 이어진 무관을 깨는데 큰 공을 세웠죠. 특히나 1617 시즌에는 부상의 여파로 1년 동안 경기를 거의 소화하지 못했고 시즌 말 및 13개월 만에 선발 복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닌 첼시와의 FA컵 결승. 근데 여기서 꼬맹이 홀딩과 본업이 풀백인 몰레알과 백스리로 나와 입이 떡 벌어지는 미친 캐리로 FA컵 우승을 따냈죠. 은퇴 후에는 아스날의 유스 아카데미 총괄 매니저로 팀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부카요 사카입니다. 7살에 아스날 유스팀에 입단한 선골 유스 출신 부카요 사카. 2019년 17살에 1군에 데뷔해 현재는 어엿한 팀의 에이스로 성장했는데요. 2223 시즌 포텐이 만개한 모습으로 PFA 올해의 팀, PFA 올해의 유망주상을 거머쥐기도 했죠. 간만에 유스팀에서 튀어나온 제대로 된 재능의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빵빵한 볼을 탑재한 귀여운 외모로 팬들의 이쁨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카. 어쩌면 피레스나 융베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는 페이스의 사카는 팬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선수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극명 버튼이 된 선수는 데이비드 시먼입니다. 아스날에서 13년간 활약하며 뒷문을 든든히 지켜줬던 시먼. 아스날을 넘어 잉글랜드 역대 키퍼를 논할 때도 절대 빠지지 않는 레전드 선수인데요. 처음 아스날에 입단했을 당시 시먼은 잉글랜드 국대 서드키퍼였는데 팬들은 그의 영입에 뭔 젖단 놈을 데려오냐? 그냥 알아서 나가! 어차피 네 수준으로는 아스날에 자리 없어! 라며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었는데요. 근데 아스날에 입단 후 첫 해에 바로 리그 우승 트로피를 따내며 리그 베스트에 들더니 이듬해에는 FA컵과 리그컵을 우승, 또 바로 다음 시즌인 93-94 시즌에는 위너스컵을 우승하면서 자신을 증명했죠. 언제나 든든한 모습으로 리그 우승 3회, FA컵 우승 4회를 포함해 총 12개의 트로피를 따내며 팀에 큰 족적을 남긴 시먼. 은퇴 후에도 아스날의 젊은 키퍼들에게 조언과 코칭을 이어가면서 팬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데이비드 오리어리입니다. 아스날 유스에서부터 시작해 20년 동안 팀에 헌신했던 센터백 오리어리. 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으며 리그 베스트에 3번이나 들었을 정도로 클래스 있는 선수였는데요. 아스날 입단 전 맨유에서도 테스트에 합격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뼛속까지 군어였고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스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수많은 군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죠. 오랜 기간 몸담았던 만큼 출장수도 어마어마한데 총 722경기 출장으로 아스날 역대 최다 출장자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인물은 허버트 채프먼입니다.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 있는 6개의 동상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허버트 채프먼. 1925년부터 10년간 팀을 이끈 전설적인 감독 채프먼은 20세기 초반 가장 영향력 있는 감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관중들의 편의를 위해 스탠드와 조명 설치 등 구장 환경을 개선했고, 영국 최초로 흑인 및 외국인 선수 영입을 추진, 또 최초로 팀에 물리치료사를 도입했으며 축구를 더 잘 볼 수 있게 흰색 축구공과 유니폼에 등번호를 새긴 것은 물론 팀의 셔츠에 흰색 소매를 추가하면서 빨간색 유니폼이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었죠. 이는 현재까지도 아스날에 이어지고 있는 유구한 전통으로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사이드를 개정 후 최초로 WM 포메이션이라 불리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는 현대 축구의 기틀이 됐으며 2-2-3 시즌 트레블에 달성한 과르디올라가 이와 유사한 전술을 펼치기도 했죠. 이러한 채프먼은 아스날을 최초로 리그에서 우승시켰으며 10년 동안 5번의 리그 우승과 2번의 FA컵을 우승하면서 아스날을 수준급 팀으로 변모시켰는데, 안타깝게도 1934년 급성폐렴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많은 군어들을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죠. 다음 만나볼 선수는 이안 라이트입니다. 90년대 아스날을 멱살 잡고 캐리했던 레전드 공격수 이안 라이트. 미친 스피드와 천부적인 결정력으로 앙리가 기록을 깨기 전까지 아스날 최다 득점자였는데요. 당시 나이키 광고 슬로건이 모든 훌륭한 골키퍼 뒤에는 이안 라이트의 공이 있습니다 라고 걸어둘 정도였죠. 특히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어 철장에 갇혔던 라이트가 21살에 늦게 프로로 데뷔해 리그 수준급 팀인 아스날의 레전드가 된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는데요. 은퇴 후에는 각종 미디어에 얼굴을 비추며 축구 전문가로 활동 중인데, 냉철하면서도 편향적이지 않은 논평으로 군어들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죠. 이어지는 극락 버튼이 된 인물은 미켈 아르테타입니다. 5년간 아스날에서 선수로 뛰고 은퇴 후 팬 밑에서 노하우를 쓱 선수 받고 돌아 팀을 다시 우승권 경쟁팀으로 올려놓은 아르테타. 현재 아스날의 근간이 된 벵거볼의 아름다운 축구라는 색깔을 놓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형해 성적까지 내면서 많은 군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선수 시절 리더십과 축구 지능이 높았던 테타는 다고장난 자카를 말도 안 되게 쇠핑으로 고쳐놓는다든지, 여기저기 임대 뺑뺑이만 돌며 먼지 잔뜩 쌓인 원석 외대고래를 최고급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깎아내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시티에서 애매했던 진첸코, 포텐이 제대로 터지기 전 사카 등 선수들에게 적재적소의 역할을 맡기면서 그 능력을 제대로 입증했는데요. 이러한 아르테타의 뛰어난 전술적 역량과 락커룸 기강 유지,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벵거 이후 제대로 다시 궤도에 올라탄 아스날. 아웃기에 빠져 꼴배기 싫은 축구에서 이제는 군어들에게 다음 경기가 기다려지는 축구를 선물했습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파트리크 비에이라입니다. 아스날 역사상 최고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라 불리는 비에이라. 압도적인 피지컬과 활동량으로 중원을 꽉 붙들어매줬는데요. 비에이라의 중원 장악 덕에 아스날은 무패 우승과 더불어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죠. 이를 증명하듯 00의 시즌 PL 올해의 선수로 지명된 것을 시작으로 아스날에서 뛴 9년 동안 6번이나 PFA 리그 베스트에 뽑혔고, 골닷컴 선정 2000년대 최고의 미드필더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비에이라는 벵거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비에이라가 떠난 후 아스날은 9년 동안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고, 심지어 벵거가 팀을 떠날 때까지도 비에이라의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죠. 이어지는 선수는 데니스 베르캄프입니다. 이안 라이트, 앙리와 함께 영혼의 콤비를 보여주며 아스날을 넘어 축구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베르캄프. 이러한 베르캄프는 뛰어난 축구 지능과 포지션 이해도로 세컨드 스트라이커라는 포지션의 정의를 내렸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특히나 그의 교과서도 보고 뺏길 만한 퍼스트 터치는 정말 이게 맞나 싶은 수준이었는데요. 무패 우승 멤버인 앙리나 피리스 등이 없던 시절부터 벵거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97-98 시즌 리그와 FA컵 더블을 캐리, 97년 피파 올해의 선수 3위를 시작으로 이 시즌에 베르캄프는 PFA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FWA 올해의 선수까지 싹 쓸며 완전히 자신의 해로 만들었죠. 이후에도 팀의 핵심으로 뛰며 10개의 트로피를 쌓아 올렸고, 마지막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둥지를 옮겼던 2006년 하이버리와 함께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르캄프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는 그의 상징인 퍼스트 터치 장면을 본따 동상을 건립했죠.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토니 아담스입니다. 앞서 살펴본 오리어리에 이어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출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담스. 아스날 뉴스부터 시작해 23년간 오직 아스날만을 위해 뛴 선골 뉴스 원클럽 매니저 위대한 주장인데요. 철의 폭백의 핵심이자 주장으로서 88-89 시즌 18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이외에도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아스날의 황금기를 함께했죠. 아담스는 악바리 같은 파이터형 센터백으로 상대 선수들을 모조리 찌우고 다녔는데, PL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PL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이요? 일단 제가 붙어본 선수 중에서는 단연코 토니 아담스를 뽑겠습니다. 아담스 때문에 하이버리는 제게 지옥이었죠. 그리고 OT의 왕 에릭 칸토나는 리그에 있는 수비수들은 제가 전부 가지고 놀 수 있었죠. 딱 한 명 토니 아담스만 빼고요. 라고 밝힐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아담스 또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 자신의 동상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죠. 이어지는 극락 버튼은 티에리 앙리입니다. PL 킹! 프리미어 리그의 왕이라는 그냥 짧은 단어 하나로 정리되는 티에리 앙리. 앙리는 아스날 역대 최다 득점자이며 PL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인데요.
스피드와 테크닉, 파워와 결정력까지 못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골잡이였죠. 심지어 득점뿐만이 아니라 연계나 어시 능력도 출중해 2002-03 시즌에는 24골 20도움으로 PL에서 유일무이한 20-20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003년에는 발롱도로 2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6시즌 연속 PFA 올해의팀에 등극, UEFA 올해의팀에도 4년 연속 포함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클래스를 보여줬죠. 특히 무패 우승 당시인 03-04 시즌에는 PFA 올해의 선수, FWA 올해의 선수, PL 올해의 선수, 팬선정 올해의 선수까지 개인상을 싸그리 휩쓴 티에리 앙리, 이는 지금까지도 앙리와 호날두, 수아레즈까지 이렇게 단 3명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인데요. 첼시의 레전드 존 테리는 아스널과의 경기 전날은 앙리 때문에 걱정돼 잠을 설쳤어요. 제 커리어 통틀어 그런 선수는 오직 앙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 발롱도르 6위에 오른 앙리를 두고 전설적인 선수이자 감독 요한 크루이프는 발롱도르는 호나우두 대신 앙리가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앙리는 팀이 원할 때 언제든 득점을 뽑아냈어요. 이어서 K지단에게 라고 샤라웃 받기도 했죠. 이러한 앙리 또한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아스날 팬들의 극락 버튼이 된 인물은 아르센 벵거입니다. 아스날이 구장에 세운 6개의 동상 중 마지막 주인공인 아르센 벵거. 1996년부터 시작해 21년 224일 동안 팀을 맡으며 PL 출범 후 최장기간 감독으로 남아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벵거볼이라 불리는 축구 타락으로 17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팀의 황금기를 이끌었죠. 구단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으며 사실상 아스날의 역사는 벵거 부임 전과 후로 나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스날의 부임에 뻥 축구에서 패싱 축구로 변화시켰고 구단의 재정과 훈련 시스템까지 뜯어고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죠. 특히나 선수들의 식단과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컨트롤했는데 지금이야 많은 선수들이 식단 관리 하는 게 당연해졌지만 당시만 해도 술과 과도한 욕식이 당연시되던 시기라 벵거의 식이요법은 완전히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 신구장 건설로 재정에 허덕이며 쥐꼬리만한 이적 자금에도 항상 싸고 젊은 선수들을 야무지게 써먹으면서 팀의 살림에도 엄청난 보탬이 됐죠. 거기에 더해 무패 우승이라는 미친 대업적을 쌓아올리기까지 했던 벵거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레알이나 미넨 같은 메가클럽에서 꾸준히 제안이 왔음에도 아스날에서 자신이 할 일이 있다며 끝까지 의리를 지켰는데요. 지금까지도 벵거는 당시 아스날에서 아스날을 맡았다는 평을 받고 있죠. 재임 기간 대비 다른 명장들에 비해 트로피 수는 다소 적을 수 있지만 그가 구단에 끼친 영향은 그 어떤 감독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며 군호들에게는 그저 신 혹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습니다.